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TQ 1급 포토샵 CS4 버전이고요.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요. 각 문제마다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이거든요. 이 부분들 항상 변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문제 작성하기 전에는 항상 이 내용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는 보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각각이 점수가 달라요. 20점, 20점, 25점, 35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는 이 배점 관리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부터 할 텐데요. 네,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게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브록시드 있죠? 브록시드에 원본 이미지라고 그 문제마다 사용할 이미지 파일이 들어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앞 페이지에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은 그림 원본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당 폴더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표시해서 이미지를 불러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CD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영진닷컴 이기적인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자료실에 해당 부록 CD 파일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교재 앞쪽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조건부터 보면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작성할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메뉴에서 보시면은 파일의 뉴 메뉴 있거든요. 이 메뉴 하거나 컨트롤 N이라고 단축키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자, 가로 크기는 지금 6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 보시면은 4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는 500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대로 500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는 400에 500 그리고 모두 단위는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리솔루션 72 인치당 픽셀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해라. 지금 이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앞쪽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지금 작성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새 문서 작성하실 때는 이 밑에 리솔루션부터 백그라운드 컨텐츠까지는 똑같고 위 위드와 하이트만 이 가로하고 높이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OK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파일 만들어진 다음에는 마우스로 위에 제목을 끌어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은 눈금 단위가 0부터 이렇게 보기 쉽게 정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눈금 단위가 저는 50, 100,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눈금 단위가 여러분들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단위가 뭐 밀리미터나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 눈금 단위는 픽셀 단위로 수정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눈금 단위는 있는데 정확히 그림의 위치를 보기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펜을 사용을 할수 있다면은 시험장에서 감독관한테 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펜으로 해서 이 각각 간격의 위치를 좀그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시면 좀 편하게 할수 있고 있을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여기에도 화면에서도 선이 그어져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뷰 메뉴에 가서 밑에 쪽 보시면은 뉴 가이드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가로하고 세로를 각각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호리존탈부터 해볼까요? 여기를 100 단위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포지션을 10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졌죠. 또 다시 한번 호리존탈 한번더 이번에는 200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200 단위에 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모두 다 순서대로 다 작성을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400까지 지정하시면 되겠죠? 세로도 마찬가지로 뉴 가이드에서 버티컬 선택해주시고 100부터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이드를 모두 다100 단위로 작성을 했다면은 파일 메뉴에 가서 세이브 a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름이 안 지정돼 있죠? 지정 안돼 있으니까 그대로 세이브를 눌러서 여러분들 저장하는 폴더는 내문서 폴더에 GTQ라는 폴더, 시험장에서는 그 폴더에 저장하라고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은 계속 추가로 같은 파일을 계속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바탕화면에 GTQ라고 폴더 만들어 놓고 임시로 저장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파일 저장하는 거는 조건 보시면은 JPG로 파일명 크기 있고 그 밑에 또 파일명 크기로 해서 PSD라는 파일 확장명으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40에 50 크기죠. 그런데 저희 지금 작성하실 때는 원본 크기로 PSD 파일을 저장해 놔야 돼요. 임시 파일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래서 임시 파일로 지금 1번 문제죠.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해서 이 포맷 형식은 PSD라는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걸로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수정하실 때도 이 파일을 불러와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1.psd라고 파일 이름 보여지죠? 그리고 100% 상태. 현재 여러분이 이 이미지 원래 크기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파일 사이즈를 작게 보면 이렇게 작아지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200% 이렇게 3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은 100% 크기로 보시면요. 이 화면 확대는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컨트롤,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도구에서 돋보기로 해서 확대, 축소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1번 그림 효과 지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1급-1.jpg를 블러와 필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브록시디나 여러분들 브록시디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폴더에 파일이 총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요. 저희 기출문제 1회 하고 있으니까 1번 파일에서 첫 번째 파일을 불러올게요. 1급-1 파일 불러올 땐 탐색기 열려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 불러와져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앞쪽으로 나왔을 때 그냥 컨트롤 A 하면 모두 선택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 C, 여러분들 잘 아는 기능이죠. 카피, 복사죠.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이창 이제 필요 없잖아요.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 파일에서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됐죠. 이제 필터 효과 지정할 거예요. 필터는 필터 메뉴에서 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정확히 어디에 있나 그 확실히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서 아티스틱이라는 데 가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효과를 찾아봐요. 찾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선 OK를 지정을 하시면 바로 이 필름이 그 그레인 효과가 지정돼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세이브 패스 저장하는 걸할 건데요. 자, D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D 모양은 어디에 있냐면 출력 형태 오른쪽 위 모서리 쪽에 있거든요. 리본 모양의 그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할 건데 이거는 눈금 여러분들 정확히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눈금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시고요.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단위 위치는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패스를 위해서 왼쪽에서 패스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옵션 바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양을 만들 거면은 맨 앞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패스 그것만 할 때는 이 패스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패스에 대한 기능 앞쪽 여러분들 기능 설명하는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지금 모양을 만들어야 돼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성을 이제 할 건데 눈금 보고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마우스로 가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자꾸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 툴팁이 자꾸 나온다면 창을 이렇게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러면 작업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는 지금 위치는 어디냐? 지금 마우스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 눈금자에 점선으로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150 정도 위치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되냐?
70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전 클릭을 해주는데 이70 정도라는 크기 어떻게 알았냐? 위에 보시면 눈금 여기 255에서부터 315 정도까지 그 문제지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크기를 똑같이 알수 있었던 거예요. 자, 클릭을 했다면 여기 반드시 닫아 주셔야 돼요. 닫는 처음 시작했던 위치로 가서 클릭을 하시면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 지시를 보시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죠. 단순히 그냥 띠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지금 색상, 그래서 위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 설명에서는 빨간색 계열로 되어 있죠.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원래 검은색 상태로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스타일은 반드시 클릭해서 보시면은 빨간 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스타일 아무것도 지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레이어로 가서 여기서 아무 스타일도 지정 안된 상태로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기능 벌써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대한 거 설명 안 해줬는데 윈도우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체크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옵션도 있고 왼쪽에 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어 있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는 방금 작업했던 기능 돌아가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문자가 관련된 거 문자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윈도우에서 캐릭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 작업은 이렇게 패스 선택이 되어 있으면 자동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각각 뭐 분리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 상관없고 창이 이렇게 작아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한 번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레이어 클릭해주면 레이어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띠라는 걸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패스 한번 가서요.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가 위치해 있는 이 패스의 이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이브 패스가 나오죠? 여기 한글로 그냥 띠라고 입력을 하시고 OK를 하시면 띠라는 모양의 이 패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2번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앞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패스가 선택돼 있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여지죠. 이거는 다른 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패스에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선택된 부분이 없어져서 좀 보기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레이어 패널에 가서 보셨을 때 백그라운드라고 제일 먼저 흰색 배경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1, 그리고 쉐이프 1이라는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서가 아니면은 마우스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마우스로 그냥 끌어다가 클릭해서 끌어다가 위에 경계선 있죠? 그쪽에 가져다 놓으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져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팁 정도로 알려드리는 부분들 앞쪽에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앞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꼭 앞쪽의 내용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다시 기출유형 문제로 넘어오세요. 이제 그림 효과의 세 번째,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는 두 줄로 지시가 좀 많네요. 띠 모양을 가지고 하는데 그림 파일도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거를 지정도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두 줄의 지시 내용 중에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게 하시고 레이어 밑에 가서 보시면요. 레이어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지정이 있는데 FX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름 옆에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도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 그냥 FX에서 클릭해서 바로 지정하는 거를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거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체크돼서 나타나죠. 스트로크에 지시되어 있는 게 지금 네, 선획 되어 있는데 이건 3픽셀 되어 있죠. 그러니까 3 그대로 놔두시고요. 필 타입은 색깔 바로 지정하는 거로 컬러 색상 지금 검은색이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은 0, 6글자예요. 각각 두 글자씩 여러분들 끊어 읽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그라디언트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바로 한 가지 색이 아닌 몇 가지 색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 타입을 색상이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모양이 바뀌었죠? 그라디언트에서 여기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준 다음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있죠? 두 가지 컬러로 지금 지정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안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나 아니면은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아니면은 화이트 블랙이라고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보통 세 번째 거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 첫 번째 거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F6개, FF, FF, FF. 자, F6개는 흰색이거든요. 오케이 해주시고 오른쪽 또 아래로 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17 0377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바로 이것도 에디터도 닫아주시면 색상이 이렇게 지정이 됐죠. 앵글이라고 각도를 지정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90% 위쪽으로 향이 돼 있죠. 이 모양도 출력 형태 보고 각도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90% 상태로 놔두면 될것 같고요. 다음 지시 보시면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드롭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그냥 체크만 해서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일 넘어가고 세 번째 파일을 거기다 씌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놔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로 또 모두 선택했죠. 컨트롤 C 복사해있고 필요 없으니까 닫아줘요. 이제 작업창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쉐이프 1 위쪽에 이렇게 나타났죠. 자, FX 이거는 필요 지금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닫아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났다면 무브 툴 선택해서 마우스로 위로 끌어다 놓으세요. 정확히 움직이지 않고 위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끌어다 놓을 때 쉬프트를 누르고 하시면 정확히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레이에 패널로 가서 보시면은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 경계 있죠? 이 경계선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를 누른 상태로 모양이 바뀌었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쉐이프 1의 모양에만 이 레이어의 그림이 보여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그런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요. 그럼 2번 그 1-3번 마스크까지 완료가 된 거고 1급 다시 2.jpg 파일 불러오는 걸할 텐데요. 자, 쉐이프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2 여기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위에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쉐이프 1에서 하시면은 레이어 2와 쉐이프 1 사이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제일 위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1급-2 아까 안 불러온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세요. 그러면 마우스로 또 드래그 하셔야죠. 자, 검은색 배경 빼고 이 지금 상자만 선택이 되게 할 거예요. 원본 이미지에서 배경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이 무브 툴 바로 밑에 보시면 마우스 길게 누르고 있으면 퀵 셀렉션 툴하고 매직 원드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만을 선택을 해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 그거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직 원드 툴 선택하셨죠? 이 상태 제일 위에 옵션에서는 첫 번째 거돼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이 컨티구어스 체크하시고요. 안티알리어스 체크하시고 요두 개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터럴런스가 여러분들 수치에 따라서 이 범위가 선택 범위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요. 기본 한 32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32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이 검은색 배경 클릭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검은색 배경 선택됐죠.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부분은 상자 부분이죠. 그래서 셀렉트로 가서 인버스를 해 주세요. 그러면 상자만 선택이 됐어요.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 이창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닫아버리시고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눈금자 보고 위치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모양이 정확히 안 맞다 할 때는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자유변경을 할수 있어요. 프리트랜스폼 이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마우스로 모서리 쪽에서 살짝 돌려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크기 조절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역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가로 세로가 정확한 비율로 이렇게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치 정확히 여러분들 맞췄다면 그냥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은
그 컨트롤 T가 종료가 돼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3에서 FX 가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이 4번까지 완료가 됐어요. 5번은 이제 쉐이프 툴이라고 해서 모양 도구 만들어야 되거든요. 쉐이프 툴은 왼쪽에 툴에서 보시면 T라는 거 있죠? 글자 입력하는 거 밑에. 이것도 길게 눌러보시면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는 아까 패스에서도 봤던 거와 똑같은 건데요. 맨 앞에 쉐이프 레이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하셔야 돼요. 모양 종류, 쉐이프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다시 또 삼각형 표시 있죠? 이 표시에서 올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 어디에서 어떤 모양을 찾아야 되는지는 역시 이것도 자주 눈에 익도록 자꾸 보셔야 돼요. 이번 거는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할 거거든요. 오케이 하시고, 여기에 추가 아니고 그냥 오케이 그것만 볼 거다 해서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모양에서 리본을 찾아볼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보우라고 이 리본 모양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보시면 이펙트에서 세 가지 효과나 지정돼 있죠? 그리고 위쪽에도 보면 스타일도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스타일을 없애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빨간 줄쳐 있는 이거라면은 스타일이 자동으로 사라졌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나요?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두 가지 색상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로크 드롭 섀도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라디언트 색상 아까 앵글이라는 거 있었죠? 그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하고 크기를 정확히 좀 맞춰 주셔야 여러분이 색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탁탁 그 가이드선에 너무 붙는다 그런 느낌 나실 땐요. 뷰에서 스냅이라는 걸 체크를 없애 주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막 붙지 않고 여러분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크기는 여러분들 눈금 보시고 그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크기를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제일 먼저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할게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을 하시고 선또 3픽셀이죠. 그리고 필 타입은 흰색이고요. 흰색은 모두 F6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선택을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에서 바로 그라디언트 그림을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왼쪽부터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F91F2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해서 한 다음에 색상을 FF4234 이렇게 입력하고 OK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를 여기도 에디터는 마무리해 주시고 색상 모양의 변화가 그라디언트가 어떻게 되나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앵글이 좀안 맞다. 그러니까 색상이 그라디언트 되는 게좀안 맞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앵글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30 정도로 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여도 되고 숫자 입력을 하셔서 해도 되는데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 드롭 섀도우라는 나머지 효과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효과가 이렇게 지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모양 도구로 말풍선 효과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쉐이프에서 다시 종류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에 토크 버블 있죠? OK를 해서 나타난 상태에서 첫 번째 모양, 같은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역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랑 크기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고 크기 정확히 안 맞았다면 역시 컨트롤 T로 이거는 맞출 수가 있고요. 이거 만들어진 상태 또 효과가 지정돼 있죠? 반드시 옵션에서 스타일 모두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지정돼 있으면 색상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지시 안돼 있죠? 저희 그냥
출력 형태를 보니까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마우스로 여기 흰색 쪽에 모서리 쪽에 딱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F6 글자로 바뀌죠? 자, 입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검은색 했을 때는 쉽게 0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바꿨다면 OK. 흰색 상태에서 글자 입력할게요. T 꾹 누르고 있으면은 몇 가지 종류 나왔는데 제일 위에 거 가로로 보통 쓰는 우리 글자 호리존탈 타입 툴이고요. 세로로 써지는 글자 버티컬 타입 툴인데 우린 첫 번째 거예요. 호리존탈 타입 툴에서 위에 글꼴부터 선택을 먼저 하셔도 되고 글자 입력하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 항상 클릭을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자, 클릭하실 때 지금 이 눈금 안 아니 이 말풍선 안으로 들어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면 글자 이거 위치 조절하기 힘드니까요. 그냥 밖에서 먼저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지금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시된 걸로 바꿀게요. 자, 굴림 말고 영문 상태는 밑으로 가시면 ABCD 순으로 되어 있어요. 에리얼 선택하시고 종류 레귤러 선택, 그다음에 30PT 포인트거든요. 30 입력하고 엔터 바로 치시면 돼요.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A에서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시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쉐이프나 아니 이거 샤프나 크립스 2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돼요. 저희는 지금 이 크립스 선택해서 입력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두 줄이. 그래서 가운데 정렬 먼저 똑같이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색상 지정 보시면 FF 464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로 자동으로 글자가 여러분들 타이핑하는 대로 글자가 입력이 될 거예요. 자, 마우스로 끌어다가 바로 이렇게 위치 맞춰서 놓으시고요. 맞출 때도 이 눈금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입력이 끝났다면 깜빡이는 게 없어지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글자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것도 컨트롤 T로 해서 크기 조절하시면 안 돼요. 조절하시면은 이 30PT라는 이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조절하시면 안 되고 위치만 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치는 이동 도구에서 화살표키로 키보드에서 천천히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마우스로 편하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뷰 스냅 예, 아까 제가 알려줬죠?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딱딱 달라붙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 지정 FX 하신 다음에, 보시면 베블 앤 엠보스 지정이죠? 바로 하신 다음에, 그대로 OK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펙트로 해서 레이어 패널에 나타나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여러분들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임시 파일 그냥 그대로 세이브를 하세요. 저장을 그대로 OK를 하시고, 그리고 위치 조절 같은 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작업하시고요. 이동 도구로 오토 셀렉트에서 레이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이게 오토 셀렉트가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선택이 바로 안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로 찾아가셔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컨트롤 클릭하시면 그 레이어로 뭐, 그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위치 조절하셔도 되고 크기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저장 우선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제출용 파일은 항상 JPG부터 저장을 해요. 그래서 포맷은 JPG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 이름 저장 규칙 있죠? 수원 번호 10자리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접수하셨다면 입력되어 있는 수원 번호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여러분 이름 입력, 그다음에 문제번호 1번 해서 요 저장 규칙 기억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저장. 바로 맥스는 퀄리티는 이게 용량이 크다면은 8 정도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면 그냥 12 상태에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자, 오케이 이제 하셨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Save As를 할 건데요. 이 크기로 저장하면 안 돼요. 파일 저장 규칙 보시면은 400에 500이 40에 50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가로가 40에 50으로
자, 40 바꾸면 높이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이유는 밑에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로 바로 OK를 하시면 사이즈 줄어들었죠? 이 상태로 Save As를 누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포맷을 아까하고 똑같은 이름 있죠? 그대로 여러분 타이핑하셔도 되고 저처럼 JPG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선택한 다음에 다시 포맷만 PSD로 바꾸면 확장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두개 파일, 제출용 파일이 저장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할 파일은 원래 크기 파일 이 파일 아니고요. 이 크기, 원래 크기 JPG, 사이즈 줄인 PST 파일 이두 개만 전송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은 완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수정했다, 다시 답안을 수정해서 보내야 된다 하면은 이 1-PST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JPG하고 PSD 사이즈 줄인 거 저장을 해서 다시 답안을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형 문제 첫 시간이라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점점 이제 좀 설명이 좀 단축되면서 중요한 부분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문제, 문제 2번 보면 사진 편집 응용이죠? 똑같이 점수 20점이고요. 컨트롤 N을 해서 또 JPG에 크게 맞는 400에 500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OK를 하시고 파일 저장은 역시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E라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뷰, 뉴 가이드에서 지정하셔야 되고요. 눈금자에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100단위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가이드라인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지정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PSD 임시 파일 다시 한번 저장해야 되겠죠? 단축키 저장하는 거 컨트롤 S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본 이미지로 지정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 파일 1급-4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불러다가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까지 이렇게 완료하시고 그 다음 지시되어 있는 게 보시면 페인트 덥스라는 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페인트 7. 그래서 아티스틱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선택하시고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그림처럼 사진이 바뀌었죠. 이제 두 번째로 1급-5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2번과 3번으로 해서 두 가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해야 되는 1급-6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6 파일을 불러다 복사해서 창 불러왔죠. 그리고 여기 색상 보시면은 배경색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번에도 그냥 매직 원두 툴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배경 선택을 하시고 자, 다 완전히 선택이 안 됐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쉬프트 키 눌러주시고 그럼 더하기 표시가 마우스에 보이죠? 이 상태로 추가로 클릭을 해서 하시면 배경 나머지 다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로 반전시켜야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 하시고 컨트롤 C 그럼 노트만 선택됐죠? 이창 필요 없으니까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고 크기랑 여러분들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마우스로 역시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크기도 여러분이 맞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면 이제 엔터에서 컨트롤 T 종료를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 밑에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죠?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자, 그림자 위치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셔서 앵글 바꿀 필요 없다면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불러오지 않았던 1급-5 파일을 불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창을 좀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매직 원두 툴로 다시 노란색 배경을 클릭을 했어요. 색상 반전하셔야 되죠?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창 닫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무브 툴 선택하셔서 위치와 크기 조정하세요. 크기 조절은 컨트롤 T로 여러분이 하시고요. 이제 지시된 대로 노란색 계열로 보정을 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면 FX에서 오른쪽 두 칸만 가시면 여기 동그란 모양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위에서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색조 채도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실행을 했더니 자동으로 휴 세츄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패널이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컬러라이즈 혹시 체크되어 있다면요. 상관없긴 하지만 그냥 없애 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휴 부분을 색상을 하면은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 계열이니까요.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가까워진 그 정도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라고 채도가 좀 약한데 이거를 조금 더 높여줄게요. 한50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면은 노란색이 좀더 진해지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닫아버리세요.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주시고 레이어가 다시 보이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이런 모양이 나타났고요. 작업창을 보시면은 전체가 다 노란 색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3과 휴 세츄레이션 1, 2 사이에 마우스 가져간 다음에 Alt 클릭 그대로 바로 하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지정이 돼서 이 부분만 노란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메뉴에 거 선택돼 있는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 지시돼 있는 거 그림 효과에서 아우터 글로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 주시고 OK를 해 주시면 그 효과까지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양 도구로 튀김 모양이라는 걸 만드는 게 있는데요. 자, 문자 효과가 쉬우니까 문자 효과부터 그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도구에서 T라는 거 있죠? 허리존탈 타입 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기 전에요. 다시 굴림으로 가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한글 이름이 영어로 보여진다면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로 가세요. 이거 지금 다시 입력을 하기 전 상태로 가서요. 파일에서 그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가신 다음에 제너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타입 있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선택이 돼 있으면 쇼 폰트 네임인 잉글리시가 선택돼 있으면 그 한글 폰트도 영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없애주시고 OK를 하시면 그 한글 폰트는 한글 이름으로 보여져요. 자, 다시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굴림이라는 폰트로 선택을 해줄게요. 굴림 체하고는 다른 글꼴이에요.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55포인트죠. 55 입력 엔터키. 그리고 색상은 바로 그대로 FF33999 입력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글자 바로 여러분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했는데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뭐 특별히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렬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 가셔서 클릭 한번 하면 글씨 입력 상태 빠져나왔죠? 스타일 지정 안돼 있으니까 따로 뭐 바꿀 필요 없겠죠? 아래로 가셔서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에서 사이즈가 2픽셀이죠. 2 입력해 주시고 색상은 모두 흰색이죠. F6 글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써주시고 OK.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돼 있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OK 해주시면 이것도 완료가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모양 도구로 만드는 것만 남았죠. 왼쪽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쉐이프 모양. 이번에는 네,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OK 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플래터라는 게 있는데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조절은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 같은 거 조절해야 된다면은 역시 컨트롤 T로 하시면 되고요. 크기랑 여러분들이 맞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이 났다면은 엔터키에서 위치줄 마무리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또 지시 보시면은 아우터 글로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은 따로 지정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없앨 필요 없죠. 바로 그냥 FX 가셔서 여기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OK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 지정은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펜 모양도 역시 오브젝트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펜이 있어요. 마우스 가져가 있으면 펜이라는 그 이름이 마우스로 했을 때 펜슬 펜 이렇게 보일 거예요. 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위치 눈금자 보고 맞추신 다음에 거기에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다면은 클릭을 해서 클릭해 놓으시면 검은색으로 만들어졌죠. 지시된 색깔로 바꿔야 되겠죠. 스타일도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지시되어 있는 C5 그 다음에 6825이 색상으로 OK를 해서 색상 바꿔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를 또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완료가 되겠죠. 그럼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 되죠. 제출용 파일 파일에서 Save As 하셔가지고 포맷 JPG부터 하라고 그랬죠. JPG 두 번째 파일이니까 2번 파일이죠. 문제 2 입력해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8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냥 12 하셔도 상관없고요. OK에서 그대로 저장하시고 이제 사이즈 줄인 거 해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가로가 40, 세로가 50인 파일로 그대로 OK 하시고 파일 Save As 하신 다음에 문제 2번 문제라는 거 표시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저장하시면 PSD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제출용 파일은 다시 이제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자, 오픈 창 열렸죠. 여러분들 제출할 파일 아까 1번 파일 두개 제출했죠. 2번 파일 두 개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 파일은 절대 제출하시면 안 되는 파일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 또 넘어가서 할게요.